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고 꼭 아셔야 하는 이슈부터 체크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윤여민 팀장과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볼지 기대가 되는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한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샘의 지분이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샘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, 자사주 소각을 할 것인가,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는데요. 한샘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분들 집중해 주시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한샘 이야기입니다. 한샘이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뭐 이 건설에 대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로 주목을 받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겹치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. 오늘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자, 한샘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어제 좀 뉴스가 있었죠. 지금 이제 한샘 최대 주주 조 명회장과 이제 특수 관계인 주식 매각을 하겠다는 좀 뉴스가 나왔는데 네.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코로나19 좀 팬데믹 관련돼서 좀 가구나 인테리어 수요가 좀 호재로 좀 작용한 것이 좀 큰 원인이라고 그렇죠.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 역대 최고인 2조 원을 좀 넘어선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거의 1000억 가까이 좀 기록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국내 가구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지난해 뭐 10조가 좀 넘어가면서 뭐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좀 돌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하반기에 9개 정도 지금 뭐 표준 매장 신규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리어하우스 대리점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, 마트에 좀 입점하는 등 여러 가지 좀 트래픽 증가 효과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제 삼성전자와 가전가구 패키지 다양화 등을 위해서 좀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 어떤 시장까지도 함께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매각 이슈가 좀 불거진 이유는 네. 아무래도 이제 좀 후계자의 부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조 명회장이 지금 어떤 매각 의사는 좀 확고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뭐 82세로 좀 상당히 고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쓰라 1남 3녀가 있는데 특히 장남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2012년에 좀 사망을 하면서 지금 3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3녀들의 지분도 상당히 좀 많지 않고요. 뭐 손자들도 아직은 좀 어리기 때문에 경영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매각이 좀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가를 보게 되면 2017년을 좀 고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. 사실 좀 경영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. 2017년에 성추문, 2018년에 대리점 갑질 논란, 그리고 올 초에는 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좀 경영적으로 좀 비도덕적인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사간다 하더라도 그냥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네. 이제 누가 사간다는 건 경영권이 교체가 된다는 의미고요. 결국 그런 부분에 왔을 때 좀 최근에 뭐 ESG 경영, 뭐 환경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ESG 관련된 지표 개선이 이 회사를 좀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매각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미지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,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뿐만 아니라 주가도 잘 부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한샘이 일단은 뭐 이 지배구조가 좀 변할 수 있다, 이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자,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뭐 주가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보니까 10% 넘게, 11% 넘게 일단 차익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는 양상인데 자,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샘의 투자 전략 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어떻게 좀 대응할지 좀 알려주실까요? 아, 저는 일단은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별로 추천을 하진 않고요. 일단은 좀 ESG 경영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확실히 좀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안주로 현대 리바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 신규 매장 한 15개 정도를 오픈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
코로나19의 보복 수혜로 이제 한샘뿐만 아니라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수혜를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,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 증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지금 매장에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B2B 어떤 중심에서 B2C로 어떻게 보면 사무가구동 이렇게 좀 중심을 좀 어떻게 옮겨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지금 2만 원대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좀 전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